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디족구입니다. 2023년 예산군 체육회장배 족구대회 8강전입니다. 일반 1부의 8강전 아산 백호와 예가정성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팀이 예가정성, 그 건너편에 있는 팀이 아산 백호입니다. 아산 백호는 김태학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예가정성은 유현빈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1세트 막 시작을 해서요. 여러분 경기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반 1부 8강전입니다. 2대1로 아산백호의 리드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공격수가 에러가 있네요. 리트를 받았습니다. 초반인데 지칠 일은 없는데 약간 타임을 늦게 잡았네요.
8대4로 아산 백호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겼어요? 네. 4강 올라갔네. 4강 올라갔어. 아, 하루 종일 인제 보네? 어떻게 된 게? 응? 점심 때 왔어.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해놓고. 나이. 옛날에는 혼자 두다 했는데 지금 아무나도 못 뛰어. 옛날에 혼자 두다 했는데 아무나도 못 뛰어. 그래서 자기 보면 지면 쪽에서 꼭 파트를 걸어. 아, 그건 옛날 들어가지고 그냥 골파크긴 한데. 아니, 어차피 잘하는 놈이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자율이라는 게 없어. 법으로 착 얽혀내. 기업도 그렇고 뭐 이거 하여튼 뭐 건축을 하나 하려고 봐. 별의별 게 다 너무 많아. 그냥 자율을 맡기면은 아, 이런 거 자율을 맡기면 얼마나 좋아.
어제 너무 지기 심해가지고 막 빨리 됐습니다. 원수대장 같은 경우는 지가 아니라면 그 지 팀이 화면을 찍어가지고 다들 오면서 제대로 하더라고요. 일반을 치고 본전 세대에 나왔습니다. 자, 일반 사고 사람들은 일반 사고 사람들은 F2기계 한기 2.9 응공대 대통령 2.9 5분 후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 사고 사람들은 응공대 대통령 2.9 F2기계 한기 3.9 5분 후에 3.9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세트 경기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산 백호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리족구입니다. 감사합니다.